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석근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먹는 문제라는 점에서 빵이 비같이 내리는 일은 꿈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당했던 시험은 물이 없는 문제였고 다음은 빵이 문제였습니다. 이 둘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가장 집착하는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당했던 갈증의 문제는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뀜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엘림에서 그들은 갈증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그들이 진을 친 장소들이 차례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0절입니다.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 옆에 진을 쳤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는 홍해 옆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인명과 지명, 날짜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한층 높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더라. 아멘.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여행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달 반을 버텨온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백성들 중에 노약자와 어린이, 여자들은 탈진하거나 병으로 쓰러져 인구가 절반은 줄어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망자나 병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의 성도들의 일생에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아멘. 16장에는 무려 6번에 걸쳐 불평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평은 불신의 표현이며 반역의 첫 단계입니다. 불평은 은혜와 감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불평의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를 무효로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불평함으로써 이집트에서 얻었던 은혜, 홍해의 기적, 마라에서의 보살핌과 긍휼을 일거에 무효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죄를 짓기 전에 그가 먼저 불평하는 무리 속에 있었으며 함께 동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이전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에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주님이 세세토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도록 하신 향유가 든 옥합을 깨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평가하신 아름다운 헌신을 두고 사람들은 붕괴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붕괴하고 불평한 어떤 사람들이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여인을 향해 불평했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때 단 한 명이라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었더라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은 불만족에서 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입니다.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만족해 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출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정욕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지옥의 입은 만족이 없습니다. 연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해는 소원하시는 일이다 이루어지기를 빕니다라는 연하장을 보냅니다. 소원 성취하소서. 새해 인사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합니까? 소원 성취의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시고 마음과 입술의 불평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소원 성취 비결의 첫 번째 방법은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대부분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유경험자들이나 선배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소원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아직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이 이미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봅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르짖음에 앞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주님께 많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원 성취의 비결 두 번째 방법은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오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것이 죄의 용서이든지 성령 충만이든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든지 무엇일지라도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소원 성취의 비결 세 번째 방법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며 경배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죄인인지라 좀처럼 만족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 사도 요한은 너희가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고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액 연봉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고용주들에게 품꾼의 삭스를 갈취하지 말고 해가 넘도록 직업을 미루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셨지만 악한 주인들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한 달 죽도록 일해서 쥐꼬리 본 것만큼 받는 사람들은 저절로 불평이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그나마 월급을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월급에 만족하려고 해도 이번 달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불평이 터집니다. 우리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초인도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불평을 말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때에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38편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둘째로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한 세기 전의 사람들보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생활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테이블이 없으면 사과 박스를 넣어놓고 밥상으로 섰습니다. 소파가 없으면 헌옷이나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의식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백화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처럼 보입니다. 꼭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단순화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없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이 다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처지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아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고 공부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맥이 빠지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날 강단은 성경과는 반대로 성도들에게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탐욕을 촉구하는 설교에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은 결코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궁궐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초가 삼관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불평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투덜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아멘. 교회의 분란도 처음에는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에도 불평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배급 문제로 불평이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네. 아멘. 불평은 결코 주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귀의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영벌받을 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이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하여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불평이 없이 하라,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불평하고, 직장 동료들은 상사에게,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불평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불평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떻다고 불평할 때 제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은 관계성의 파괴 위에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행하되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불평하며 할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되 불평이 없이 하라. 아멘. 형제들 간에는 특히 서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 정죄를 받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지니 그리하여야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회중이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할 때 주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고 그들의 불평을 듣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불평하고 있는데 누가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 불평을 다 듣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새나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닌 주님이 가만히 서서 듣고 계십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계시다면 얼마나 더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면 불평과 투덜거림은 저주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9편 15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여 불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것은 저주받은 죄의 결과요 저주받은 아담의 본성이란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출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라고 한 대로 무력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볼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숲이나 나무나 폭포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여기에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물욕을 채울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젖도 꿀도 어떤 소출도 거둘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둘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차단함으로써 인생의 자랑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만족하며 인생의 맛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족을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면서 육신의 무기력함과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과 영적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작정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할 만한 환경에서 오히려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떼놓기 위해서 장난감을 사준 것인데 아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을 안 후에는 그렇게 재미있게 놀던 장난감이 더 이상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만족은 장난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 재능들, 물질로 인해 정신없이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모든 은혜의 선물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만족을 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가 올 때 아이들은 장난감을 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오 새벽에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긍휼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는 매일 40년을 한결같이 새벽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크신 긍휼을 늘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주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주님이 기도하신 시간이며 다윗이 비파와 하프를 들고 주를 찬양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한 시간이며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새벽부터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새벽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새벽 이슬과 같습니다. 고로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죄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은혜를 부어줍니다. 주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멸망하고 없을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나로 말하건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긍휼을 외면하면 우리의 혼은 황폐하게 됩니다. 모두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누리심으로 만족하고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기록한 다윗 때에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주님 앞에 있게 될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지만 주님은 그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위대하게 합니다.
모든 이방 성전은 그 안에 있는 신상이나 금이나 각종 보물들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친교하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일원이며 그 교회를 구현하는 지역교회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혼에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의를 사모하는 혼, 말씀을 사모하는 혼, 주님을 사모하는 혼, 진리를 사모하는 혼,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혼, 뭔가를 사모하는 혼에게 주님은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체험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설레는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응하는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기대하십시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모하는 혼이란 비전이 있는 혼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비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혼에게 주님은 만족을 주십니다. 자신의 영적 부흥과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가족, 친지들의 미적지근한 신앙이 변화되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혼의 만족보다 육신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주님보다 먼저 불평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항상 인도하심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는 혼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란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란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불평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예레미야 31장 14절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평으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므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문자적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주님의 선함을 늘 맛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과 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일생 동안 불평으로 나를 지새우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불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평은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는 올무입니다. 불평은 누구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철저하게 갈무리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 혀를 정결케 하시고 그 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보혈과 그 죽음이 현재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불평과 불만족 대신 감사와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주님은 그 불평에 대해서 심판하는 대신에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매우 특이한 장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은 빵을 주셨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니 물을 주셨다. 고기를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불평에 응답하십니다. 이는 불평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자녀들의 불평과 투정을 들어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징징대는 소리를 듣기 싫었을 때도 있고 바라는 것을 줌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요구, 불평을 들어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요구를 반복적으로 들어줌으로써 그것이 점차 쌓이면 한 번에 엄한 징계의 매질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쓴맛, 뜨거운 맛을 보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의 요구에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이니 이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전체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하기 때문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너무나 고달픈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지도 못했으며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건을 서슴지 않았는데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이니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에 죽어나갈 때 함께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건은 써보아야 알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한다는 말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신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다고 소리쳤지만 현재도 소와 양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가 고생스러우면 과거나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가 괴로우면 지난날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영적 회복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불평했던 것은 주님의 행하신 바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지난 날들 나를 위해 베푸신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를 위해 준비해둔 약속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략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으니 그들의 혼은 야위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은 한 달 반 만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사건도 잊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라면 그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각성제이며 불평은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기억납니다.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타락한 성도들의 기억세포는 주님의 은혜를 담아두지 못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지워버립니다. 대신에 온갖 악한 생각과 상상들만 가득 저장해 두었다고 쏟아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먹을 것이 없다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될 일입니다. 현재 상황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없거니와 설령 해결되었다 해도 그 혼은 야위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주님은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입니다. 주님이 빵을 내리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빵을 주신과 동시에 이들이 해야 할 일도 주셨습니다. 빵은 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빵은 정한 양만 거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쉬운 법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쉬운 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 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빵은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것 외에 가르침의 요소가 풍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녁에는 주님을 알게 되고 아침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들의 불평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평과 탄식과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서 내린 빵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이 땀 흘려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만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이었습니다. 16절에 따르면 각 사람마다 1오멜씩 취하게 하셨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만 오멜이 필요합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데 오늘날 도량형으로는 2.3리터 정도입니다. 매일 4,500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만약 이 정도 양을 차로 실어 나르려면 15톤짜리 트럭 300대가 매일 밤마다 광야를 달려야 하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먹일 수 있으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내렸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지면에 둥글고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있으므로 아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멀리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진영을 덮었고 만나는 군대 사방에 깔렸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란 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 곁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내게 숨겨진 것도 아니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결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멀리 있어서 행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손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그냥 발에 밟힙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거두어 양식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여러분의 발에 짓밟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성경이 매우 어려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무나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주변에 언제나 진리를 배치해 두셨습니다. 만나는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네. 보라, 광야의 지면에 둥글고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있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만한 것들을 내려주셔서 쪼개고 잘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흰 서리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하나는 마치 쌀 알갱이 하나처럼 작았습니다. 모양은 각진 곳이 전혀 없이 둥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조합되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책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전부 통독하거나 다 읽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필요한 만큼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몇 줄, 몇 문단, 몇 페이지 읽은 말씀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나를 거두기를 거부하듯이 성경을 읽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그날 굶어야 합니다. 만나를 매일 일정량을 거두어야 하듯이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장절은 매우 짧습니다. 어떤 절은 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이 다섯 단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구절들이 우리 영혼의 뼈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기가 작은 만나를 모아서 한 오매를 취하듯이 잘게 잘게 쪼개진 성경의 각 구절들을 취해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흰색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흰 서리 같다고 했고 31절에서는 고수풀 씨같이 희다고 말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더니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아멘. 성경이 특별히 색을 밝혀놓은 것은 색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어 순수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저지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나의 목적입니다. 만나는 구경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체적 허기를 채워줄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두거나 잘 보이는 서랍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영적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성도는 결코 순례자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욥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욥이 극심한 시험 속에서 인내의 본으로 제시되면서 승리한 비결은 그의 타고난 천성이나 인품이 본래 그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써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편 12절입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만나는 날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가서 내일의 몫을 거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없듯이 영혼의 양식 역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육신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듯이 규칙적인 성경 읽기야말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나는 아침에 거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주님이 새벽 별이요 주의 말씀이 새벽 이슬에 비유되었다면 우리는 아침 일찍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데 실패하면 결코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묵상의 시간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일터로 가야 하는 여러분이 새벽의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놓친다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백성들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의 입속에 떠먹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값없는 은혜들을 취하는 것,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주님이 제시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런 수고를 게을리한다면 결코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만나를 19별로 한 오멜씩 거두려면 시간이 소요되며 수고가 필요합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만나는 지면 위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몸을 굽히지 않고서는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말씀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진리를 쉽게 깨닫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아멘.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거둔다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모은 만나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만나는 모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둔 만나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배운 지식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교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생활과 동떨어진 진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보다 못한 것이거나 진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배운 영적 진리들을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자연인들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만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아멘. 불평을 토로하고 불신에 빠졌던 이스라엘 자손은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냐란 물음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신에 빠진 성도는 결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결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만나는 멸시받았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만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소리내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마음대로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평을 선동했습니다. 이들은 만나를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교회에는 나오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늘 불평의 대상입니다. 만나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일 오메를 가득히 담아 주 앞에 두어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니. 아멘. 히브리서 9장 44절에 따르면 만나는 언약궤 안 금 항아리 속에 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44절입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회중들의 천막에서는 유효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던 만나가 언약궤 안의 금 항아리 속에서는 4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철저하게 보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만나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As your words be truth, oh, I'm holding on to you, and as your words they become my peace. In me, oh, I won't forget how far I've come. No, I won't neglect, and I will remember you're by me forever, my friend and my healer, the joy I've found in surrendering all my life to your call.
surrendering all for your glory. I'm surrendering all. I know the joy of it all. Jesus, oh, I'm surrendering all my life to your call. Surrendering all for your glory. I'm surrendering all. Night is Jesus.